이 레이저텍 65 장비가 아 밀링과 레이저가 같이 되니 그런 프리미엄 장비구나라는 생각까지는 하셨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제품을 생산을 해서 가지고 있게 되었을 때 이 제품을 계속 사용하다 보면이 마모가 생길 수도 있고요. 그리고 아니면은 끝에가 뭐가 나갈 수도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어떻게 하셨나요? 다시 처음부터 새로운 테를 만들어서 사용을 했을 텐데 레이저텍 65 장비는 아주 중요한 부분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 3D 레이저 적정기를 가지고 있으면 그 어떤 물건은 3D로 맞는다는 생각을 우선 하십니다. 그런데 그거는 기본이고 사실은 이 장비를 현장에서 쓰시다 보면 더 많은 쓸모가 있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더 많은 쓸모가 있냐면 기존 가지고 있던 금형에 손상이 있을 때 또는 특정한 부분이 마모가 됐을 때 부러졌을 때 이거 버릴 겁니까? 이 비싼 금형을 그 부러진 부분 마모된 부분만 따로 3D 모델링을 해가지고 그 금형을 장비 안에 넣고 원점 세팅을 해서 그 부분만 적층에서 쌓아올리면 됩니다. 또는 설계 변경이 생겼어요. 오른쪽에 손잡이 하나가 있는데 아 왼쪽에 손잡이 하나 더 만들어야겠네. 또는 가운데 두 개를 더 만들어야겠네. 이런 식으로 설계 변경이 있을 때도 원래 가지고 있던 금형을 안에다 넣고 설계 변경이 된 부분만 원점 세팅해서 모델링 해가지고 3D로 녹여서 쌓아 붙이면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실제 이 장비는 3D로 모델링해서 새로운 물건을 만들어내는 것은 기본이고 실제 더 많이 쓰는 것은 기존 금형에서 손상된 부분을 수리하거나 아니면 특정한 부분에 어떤 마찰 저항을 올리기 위해서 다른 물질로 코팅을 하거나 이런 데 대단히 많은 효용가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아마 많은 분들께서 그렇다면 그렇게 수정을 하고 설계한 도면을 바꾸는 걸 어떻게 또 해야 되나라는 생각을 하실 텐데요. 이 레이저텍 65 장비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생각한 그 이상의 수백 개의 센서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업이 이루어지는 동안에 모든 데이터를 수집하고 관리할 수 있는 인공지능이 탑재가 되어 있다고 하죠. 그 부분도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여러분 알파고 많이들 말씀하시죠? 알파고 얘기 모르는 분 없으실 겁니다. 알파고만 다들 아십니다. 인공지능을 가지고 있죠. 이 장비는 저희가 가장 많은 돈과 사람을 투자해서 노력을 한 부분이 바로 이 장관의 안에 있는 수많은 센서입니다. 이 센서들이 실시간으로 작업 환경을 체크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환경에 따라서 아 지금 이 용융 사이즈가 너무나 크네. 용융이 많이 되고 있네. 그러면 레이저 파워를 좀 줄입니다. 줄여서 적당한 속도를 가게 합니다. 또는 용융되는 그 레이저 그 녹는 부분이 너무 작아요. 아 이거 좀 녹는 것이 모자르다. 그럼 파워 좀 올려라. 그럼 레이저 파워 올려서 좀 더 많은 그 용융이 이루어지게 하고 파워도가 많이 내려오게 합니다. 이런 식으로 현장에서 작업되고 있는 그 실시간 정보를 스스로 캐치하고 이것을 다시 검증을 해서 그 보정된 값을 다시 명령을 줍니다. 그러면 그 수정된 대로 작업이 되기 때문에 스스로 자기가 판단해서 나오는 제품의 품질을 균질하게 만드는 그런 인공지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장비입니다. 자 이쯤 되면은 많은 분들께서 앞쪽에 있는 레이저텍 65 장비가 얼마나 대단한 장비인지 아셨을 것 같은데요. 다시 한번 저희가 마무리하기 전에 안내 말씀 하나 해드릴게요. 제가 여기 계신 분들만을 대상으로